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후견인 TV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한번 흑백 상장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흑색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백색으로 밝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흑색이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사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추적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백색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색 종목을 확인하시려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코퍼스 코리아 전일에 이 상한가에 갔어요. 그래서, 아, 이제 회사 자체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000원대죠. 1,000원이면은 동전주에 가깝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동전주에 가까울수록 회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품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보시면은 403억 원이에요. 매출액 보시면 뭐 늘어나는 것 같지만 최근에 있었던 분기들 보면은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유보율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전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BPS, 주당 청탁 가치 역시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유 지분 부분은 뭐 나쁘지가 않아요. 55% 이상이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줬다라는 거는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회사가 하는 일 보시면은 배급과 제작,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방송 컨텐츠와 웹툰 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부분이 배급에서 한30% 나오지 않고 제작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매출 실적을 보시면은 판권 매출이 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폭락했다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제작 매출이라는 부분은 이익이 난다라면 좋은 부분이겠지만 이익이 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회사들도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회사의 현황 보시면 영업 개황이 연결회사는 일본 영상 콘텐츠 사업에서 TV와 DVD 점유율이 시장에서 90% 이상 차지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성권 시장의 개척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매출이 확 줄었다는 말은 일본 역시도 이제 DVD보다는 이제 OTT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드라마 제작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방향성을 튼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00년 초반부터 다양한 로컬 OTT를 했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성권은 상당히 좋지가 않고, 뭐 신규 작품을 활용한 배급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훨씬 더 크고, 이 부분이 적자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도 이 부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코퍼스 코리아가 그러다 보니까 숏폼 컨텐츠 플랫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숏폼 컨텐츠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미 있죠. 예를 들면 뭐 틱톡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유튜브, 국내에 있는 OTT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트위치가 철수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이버 뭐 취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이 숏폼 콘텐츠와 플랫폼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송권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던 회사가 갑자기 드라마 제작 쪽으로 틀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 이 숏폼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간다라는 거는 스스로 사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잃어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 대표는 또 쇼폼 콘텐츠가 저비용 고효율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뭐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에 적용이 될 거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드라마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뭐 과금이 이렇게 14,000원으로 OTT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코퍼스 코리아는 기존 콘텐츠 제작 배급하는 사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일본에서도 무언가를 하겠다. 그리고 프리에드 서포티드 스트리밍 텔레비전, 이렇게 해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패스트 CH네 한류 채널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외인 보유율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외인이 들어왔다라는 회사는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보유율 이거는 거의 검은 머리라고 봐도 나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27만 9천 주, 28만 주를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천 원이잖아요. 공 3개 더 붙여봤자 2억 8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크게 의미가 없는 회사가 되는 거겠죠. 외인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은 항상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회사는 그러면 절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차트 잠깐만 짧게 보도록 할게요. 와우. 코퍼스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 6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000원대 올라왔어요. 역시 동전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이소 종목들은 절대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꾸준하게 우하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낮던 시점보다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선반영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상장 초기에는 이렇게 뭐 엄청나게 4,000원대까지 올라갔었지만 지금 2019년부터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회사 절대로 사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종목들 사실 바에야 요 아래에 있는 구글 멤버십으로 한 종목 받으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게 낫고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9월달 종목 17% 수익이 났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과 실전망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앞으로 이 흑백 상장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흑색입니다. 절대 사시면 안 되는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